가을이 점점 다가오면서 풍성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나뭇잎이 물들기 시작해 가을 분위기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은 여름의 무더위로부터 해방되어 시원하고 풍성한 결실의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금씩 변해가는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게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청심비위지에도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대추 따기 작업이 시작되면 가을의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주변을 물들일 것입니다. 그 변화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이 기대됩니다.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풍요로운 열매를 따면서 단풍이 물드는 순간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심비위지에는 다양한 과일나무가 있어서 이번 가을에도 대추 따기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파크골프를 즐기면서 대추나무 아래에 떨어진 대추를 주워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달콤하게 숙성된 가을 과일의 맛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파크골프를 치면서 과일을 섭취할 수 있는 즐거움은 청심비위지 어르신들의 큰 기쁨입니다. 직원들이 대추 따기를 하고 있으면 입주민들도 도와주기 위해 즉시 달려오십니다. 이렇게 함께하면서 서로 연대감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대추가 잔디밭에 떨어지는 소리는 가을 수확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높여주었습니다. 대추는 희망의 조짐을 상징하며 동시에 건강을 기원하고 풍요로운 삶과 풍화로운 일상의 기원을 상징합니다.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사람들은 대추꽃을 지니거나 부적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추꽃을 선물로 보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축복과 행복을 기원하는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대추의 꽃말은 용기를 내어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와 미래를 향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목표와 꿈을 향해 노력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추의 꽃말은 많은 아름다운 가치를 담고 있으며 우리에게 희망, 건강, 풍요로운 삶 및 평화로운 일상을 상기시켜줍니다. 근데 괜찮은 것 먹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요? 네, 달죠. 아, 그래? 그래? 맛있다! 맛있다! 작업은 1시간 만에 끝났지만 엄선하여 입주자 어르신들 모두에게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가을에는 더욱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할 것이니 어르신들께서 기대해 주세요. 가을은 풍성한 계절로 가을의 선물인 대추를 함께 나누며 우리 청심빌리지의 화합과 행복을 더 깊이 쌓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가을을 풍요롭게 보내며 함께한 순간을 나중에 간직하고자 합니다.